맛있다. 벌써 맛있어. 다무치국수가 네. 역대 최고 시청률 찍었대요. 아 그래요? 네. 요때? 네. 저기입니다. 아, 짜가탕 롱. 아, 짜가탕 롱. 네. 2017년 2월 11일에 네. 방송이 됐습니다. 짜가탕 롱이 원래 그 가물치로 만든. 저희 갈물치가 살이 부지하게 연하고 많아요. 짜가요. 아, 이거 면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 이거 하나 네. 이거 먹으러 온 거죠? 이거 먹으러 왔어요. 아, 일단 먼지를 좀 씻고. 어, 향이 그거 향 한번 맡아보시죠. 이게 그 카레 향인가? 올리브에다가 로즈마리 향인데요. 저희가 잘 모르는 이 향신료가 뭘까요? 요... 이게 코스모스 아닌가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코스모스 아닌가요? 아니, 코스모스 아닌가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약간 코스모스 느낌인데. 딜라. 아, 딜. 생선 요리에 많이 쓰는 화보죠, 딜. 아, 지금? 되게 독특한데? 오, 약간 좀 특이하게 먹었었는데? 면을, 우선 면을 올립니다. 자, 면을 올렸고요. 면에다가 이 위에 이제 조그만한 샐러드 같이 풀잎들을 좀 넣습니다. 숯갓이랑 뭐 이런 것들 등등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익힌, 익힌 향신료 딜라랑 파를 딜라. 우리 그 가무치 올렸습니다. 가무치 올렸고요. 그 피쉬 소스죠? 생선 소스인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땅콩. 아~ 여러분 우리 그 분포 싸움 많이 먹잖아요. 그 비빔국수. 네, 네. 그게 고기가 아니라 생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좀 아~ 이해가 빠르겠네. 가물치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 전혀 소스 같다.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 형님이 생각보다 네. 되게 그 아, 약간 향신료 이런 거 별로 좀 안 좋아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되게 조금 가리죠? 야, 예, 예민하신 편이세요. 네. 가물치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 아니,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 가물치 진짜 부드러워요. 살이 네. 오동통한 게. 자. 가물치는 산후조리 조리용으로 뭐 이렇게 곰국 끓이듯이 고아서 이렇게 먹지 이렇게 요리해서 잘 안 먹는데 하여튼 가물치 고기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한국에서 없을 거야 나도 가물치는 처음 먹어 아 진짜요? 그래서 약간 사실은 걱정이 조금 의뢰했는데 어 너무 부드러운데 고기랑 이 볶은 이 오일 향이 굉장히 산뜻하게 다가와서 생각보다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구찜 드셔보셨죠? 아구찜 좋죠. 아구찜보다 더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요.